와, 형철 대표님 있었으면 덤벨로 맞았겠네 진짜. 맞았지, 플레이트로 찍혔지 그냥. 걔랑 깨졌지.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으뜸님을 울렸어요. 모르고 제가 으뜸님을 촬영 전에 물을 울려가지고 제가 우리 으뜸님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씩씩하게 또 우리 촬영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짜요. 여러분 댓글에 김계란을 욕해주세요. 심으뜸, 휘부뜸 채널이 70만 구독자에 딱 있습니다. 내가 김계란 안티카페 만든다 진짜. 저 지금 한 30분 온 것 같아요. 으뜸님 진짜. 일단은 사실 30분 넘게 걸었어요. 30분 넘게 걸었는데 아무튼 진짜 수도꼭지다. 한 번 오니까 눈물이 아예 안 멈춰요. 아, 우리 그룹 편집자님이 그거 CG 넣는다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심으뜸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는 심으뜸입니다 여러분. 저 좀 진정 좀 하고 Q&A 시작할게요. 제가 진정을 내놓겠습니다. 그 명창부터 세게 때리세요. 반갑습니다. 대역체인 김계란입니다. 무릎 꿇어. 오늘 으뜸님을 울려가지고 제가 자 오늘 이제 으뜸님 Q&A를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 키부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스쿼트를 하면서 문답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스쿼트를 하면서 질문을 한번 답해보도록 할게요. 아, 정서불안 아니에요 그 정도면? 네. 진짜. 네. 자, 총 35. 같이 해야 돼요. 네? 스쿼트 같이 해요. 아, 저 이거 바지가. 네. 안 하는 자세요, 이게. 하프 스쿼트예요. 와, 그건 진짜 자존심 상하다. 차라리 바지가 진심으로 바지 떨어져 이렇게 하지 마. 어? 마음대로 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오늘 마음대로 해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자, 70만 기념 심으뜸 Q&A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으뜸 씨. 이름, 네. 나이, 혈액형, MBTI 말씀해 주실래요? 심으뜸. 31세, 90년생, A형. MBTI는 I랑 E형 중에 E형에 속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컨텐츠로 추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짜란다 짜란다. 키, 몸무게,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기초대사량 164.7, 52.8kg, 골격근량 24.9, 체지방량 7.15, 그걸 다 외우고 체지방률 한 14.몇%? 와, 14%? 그리고 기초대사량 1300 후반 됩니다. 1400 안 돼요? 이걸 외우고 다니는 아, 왜냐면 항상 그 일정한 항상성 수치가 있어서 기억해요. 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나요? 새벽 2시에 자서 보통 7시에 일어납니다. 5시간 정도 자요. 5시간 자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어나서 하는 모닝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 바쁜 날과 안 바쁜 날이 있는데 바쁜 날에는 전날에 필요한 거 식탁에 다 올려놓고 눈 뜨자마자 5분 안에 나가고요. 여유가 있는 날에는 눈 뜨자마자 운동복 챙겨 입고 바디 체크하고 과일 먹고 남산이랑 놀다가 챙겨가지고 외롭게 나와요. 남산이랑 놀다가? 네. 으뜸님은 영양제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있나요? 영양제 먹어요. 비타민, 기초 영양제 다 먹고 오메가3도 먹고 간마리노렌산, 여성 호르몬에 좋은 것도 먹고 엽산도 먹고 요즘에는 코큐텐까지 추가요. 코큐텐! 그 산화에 좋은, 항산화에 좋은 코큐텐까지 챙겨 먹습니다. 으뜸 누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꿔바로우 앤 떡볶이. 아, 꿔바로우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햄 최면. 네?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드시나요? 햄 최면 도전 안 해봤는데 몇 개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심으뜸은 5개 가까이 먹을 것 같아요. 5개? 나중에 도전해볼게요. 5개. 자, 오, 이거 밸런스 퀴즈네요. 피자, 햄버거. 햄버거.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김계란, 삶은 계란. 야씨, 삶은 계란. 아, 오늘 나 울렸잖아. 원래는 어제까지는 김계란이었어요. 또 삐진다 삐진다. 김계란 팬카페 가입하실 건가요? 아니요, 안티카페 제가 만들 거예요. 으뜸님 얼굴에 계란님 몸 vs 어? 계란님 얼굴에 으뜸님 몸. 대두보다는 김계란 몸에 제 얼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CG 꼭 넣어주세요. 자, 아홉 번째 질문. 싸움 잘하시나요? 네. 얼마나 잘하시나요? 아, 김계란 이길 정도 돼요. 아, 저를 이긴다고? 네. 잘하네. 남자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급소를 친다. 저 자세로 몇 초 버틸 수 있어요? 뭐 어떤 자세로? 어떤 자세로? 이거 그 프로필 사진 찍은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티는 건데
솔직히 이거 그냥 한 10몇 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저한테 너무 쉬운 거라서. 10년 동안 버틸 수 있다고요? 10몇 분은. 아, 10몇 분? 옆모습을 약간 이렇게 척추 둥글게 해서 뒤꿈치 위에 엉덩이가 있는데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힘들죠? 약간 이렇게 꼬리를 살짝 말아서 등 약간 이렇게 숙이고 내세적인 눈빛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약간 검지랑 일단. 근데 대퇴가 되게 힘들어요. 대퇴로 버텨야 돼요. 언니는 과자 좋아하시나요? 혹은 과자 혹시 무슨 과자 좋아하세요? 과자 좋아하는데 좀 옛날 과자 좋아합니다. 바나나 킥도 좋아하고 땅콩 샌드도 좋아하고 조청유가도 좋아하고. 어? 아, 그래서 이게 적혀있구나. 조청유가 땅콩 샌드. 이거는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조청유가가 좀 더 땡기네요. 아, 지금 현재는? 네. 오케이. 자, 피부가 너무 좋으십니다. 네.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피부 관리는 일단 메이크업 하는 날 빼고는 거의 생얼로 다니고요. 화장 잘 지우고 운동으로 노폐물 배출을 잘해준 거에 부모님이 일단 피부가 좋습니다. 오. 유전자가 진짜 피부는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거구나? 네. 그 울음기 싹 빠지고 이제 컨디션 좋아지게 되니까 살살 올라오네요. 아, 지금 보니까. 너무 이중인격자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남다른 피지컬이셨나요? 아니요. 골격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딱 누가 봐도 티가 나는, 태가 나는, 뭐 눈에 띄는 그런 체형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좋아하셨어요? 이건 번외인데?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달리기는 1등. 오, 동성중학교? 동성중 영덕고, 그 다음에 지동초등학교까지 제가 계주 1등 먹고 왔어요. 와, 계주 1등이구나. 네. 달리기 진짜 어렸을 때 하는 거 중요해, 진짜. 네. 엉덩이 제외하고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복근? 어깨? 복근, 엉덩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엉덩이. 와, 이게 되게 좋지. 자, 어떤 계기로 필라테스를 하게 된 거예요? 재활에 관심이 많았고 20대 초반에 필라테스 매트로 접하게 됐는데 그런 몸의 순환과 척추에 관심이 생기면서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 사고 당하신 이유 혹시? 네, 사고의 영향도 있었죠. 그 재활을 하기 위해서? 네. 오케이, 오케이. 으뜸님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너 일로 와 해서 체대 입시 하자고 했습니다. 스카우트. 너 일로 와 이유가 있을 그냥, 거 아니야. 너 일로 와 이유가 있을 거 그냥 이렇게 복도 가는데 너 일로 와. 네? 교무실 따라와 했더니 너 운동하자. 네? 너 운동하면은 고대 갈 수 있어. 근데 고대 못 가고 동방여 대. 아, 고3 때? 고3 때? 네. 아, 선생님 개웃기네요. 아니, 수리를 계속 했으면은 진짜 고대생이 됐는데 수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해야죠. 그래서 동덕여대 갔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시부템 인클라인 벤치, 플랫 벤치. 플랫 벤치. 오, 역시 근본이지.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자세요? 운동 자세? 스쿼트? 오, 고중량 저반복, 저중량 고반복. 둘 다 재밌는데 그래도 원래 더 오랫동안 해오던 저중량 고반복? 근데 안 지친다. 안 지쳐요. 잘하네. 매일매일 운동하시나요? 진짜 바쁜 날 빼고는 한 10분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자유롭게 뭔가 원해서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날은 주에 1회 정도밖에 없어서 일부러 스케줄로 넣어서 한 주 3, 4회 합니다. 어, 놀래라. 아, 뭐야, 이거 봐. 지금 남의 컨텐츠 망치러 왔네. 스윙스가 왜 전화 왔지? 스윙스님. 으뜸님. 네? 하루 종일 운동하기, 하루 종일 먹기. 하루 종일 먹기. 그지, 나도. 운동하실 때 생각을 비우시는 편인가요? 네,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예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노래 듣고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안 들어요. 그냥 완전히 진짜 그냥 네. 딱 쇠. 으뜸님 운동을 남자가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무조건 있죠. 계란님 하는 거 봤잖아요. 맞아. 할 때마다 기어나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으뜸님이랑 저랑 했던 슬로우 버피 보면서 요즘 네. 하는 그 방송인들이 좀 많아요. 아, 진짜요? 주변에 여럿 있어요, 지금 보면. 언니, 운동이 네? 너무 좋아져서 네. 운동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네. 너무 섣부르고 좀 경솔한 생각일까요? 섣부를 수 있죠. 왜냐면 운동이 좋은 거랑 직업적으로 또 시도를 하는 거는 아예 그냥 결이 다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더 멀리 보고. 언니가 가장 행복한 순간? 하루가 일정이 끝나고 신랑이랑 남산이랑 산책할 때. 아, 등산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아, 우리 걷기 동아리 하기로 했는데 계속 안 지켜진다, 그죠? 최대 쪽으로 안 갔으면 지금 뭘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예! Yeah. 해보고 싶은 운동? 발레, 태권도? 발레! 태권도 해봤어요, 대학교 때. 언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습관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사고. 오, 울었을 때는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하셨나요?
하죠. 어떤 아까 생각을 좀 하셨나요? 저는 되게 감정이 솔직하기 때문에 그 슬픈 순간에는 제가 우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해요. 늘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이 심신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신랑과 식탁에 마주 앉아서 힘들고 슬프고 약간 고민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풉니다, 그냥. 대표님이랑 최근에 김계란 욕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 이거는 질문 없는 건데. 약간 대화를 나눌 여지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도 남 욕은 안 합니다. 오늘의 TMI를 알려주세요. 김계란이 나를 울렸습니다. 김계란이 진짜 저한테 죽을 죄를 졌습니다. 20살로 돌아가기, 그냥 살기. 그냥 살기. 친구 전남친 사귀기, 전남친 친구 사귀기. 전남친 친구 사귀기. 왜냐면 친구를 욕먹는 것보다 제가 욕먹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오, 그냥 남이 욕먹을 때야? 네. 1년 동안 휴가 없이 일만 하기, 1년 동안 운동 못 하기. 1년 동안 휴가... 운동? 1년 동안 휴가 없이 일만 하기, 1년 동안 운동 못 하기. 운동하면서 일할래요. 운동하면서 일할래? 네.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한... 아, 오케이, 오케이. 전자네, 그러면. 네. 1년 동안 휴가 없이 일만 하기. 네. 버금이들의 사랑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세요? 항상 사랑합니다. 만났을 때 자기 버금이래요. 언니 저 버금이에요 막 이래요. 그럼 성이 뭐예요? 공시. 어 공버금. 공아가 어딨어? 어? 공이요? 괜찮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삶에서 크게 달라진 점? 알아보는 사람들이 방송활동 할 때보다도 한 10배 이상 많아졌어요. 아 유튜브 하면서부터? 네. 그죠? 그리고 약간 책임감도 더 강해졌어요. 어딜 가나 저의 그런 건강한 모습과 밝은 모습을 또 기대하고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니까. 이야, 좋다 좋다. 가짜 사나이 2기회 지원하실 의향이 있나요? 지금 가짜 사나이 여자 여군편으로 제가 1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군편이 진짜 만약에라도 생기면 갑니다. 근데 쌍욕 들으면서 할 때 막 10번 우는 거 아니에요? 울어도 혼나요? 울면 당연히 뭔데 울어! 뭔데 울어? 눈물이 그냥 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개기는 거가 돼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뭐라고도 말하면 안 돼요. 계속 울어요? 그냥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냥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그지. 참 예쁘고 멋지고 늘 행복한 미소로 가득한 으뜸님 늘 응원해요. 고마워요. 언니 보면서 동기부여 많이 받고 있어요. 넘넘 팬이에요. 앞으로도 더 큰 동기부여 주도록 노력할게요. 나 으뜸 언니 1호 발달계 할래요. 어? 뭐라고요? 나 으뜸 언니 1호 발 닦게 할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지금 발 닦게는 뭐야? 나 발 닦게 된다고? 아 발 닦게 아 진짜? 한다. 진짜? 어떡해 그렇게 할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으뜸님 무 좀 있어요? 없어요. 발 아주 깨끗합니다. 왜 그렇게 이뻐요? 아 뭐야? 왜 그렇게 내가 이뻐요? 어떻게 알아?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구독 중인 한 버금이입니다. 예, 항상 응원해요 언니. 예, 진짜 제 워너비. 워너비 요즘에 워너비라고 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마워요. 제가 더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방금 근데 봉골레 아저씨 따라한 거예요? 언니는 팬미팅 안 해요? 제발 해주세요. 아니 팬미팅 하면 올 거냐고. 요즘에 팬미팅 문의가 되게 많은데 저는 팬미팅 하면 사람들이 안 오고 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막 누구 기다리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좀 초라하고. 그래서 올 사람들 다 진짜 실명이랑 다 연락처 다 받아놓고 온다고 진짜 서명한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되면은 진짜 올해 가기 전에 팬미팅 합니다. 언니 혼자 응원하면서 도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저의 랜서 선생님 으뜸 언니 짱! 컬투 선생님 정재부사 한 거죠. 오키 맞죠? 김태균님 고마워. 버금이도 너무 말 예쁘게 한다 그쵸? 진짜 좋은 팬밖에 없네요. 진짜 저희 팬들도 진짜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어 나도 사랑해요. 누구야? 요즘에 사랑 고백을 좀 많이 받네요. 자 여기까지 심으뜸 알아보기였습니다. 여러분 70만 버금이들 우리 히브뜸 채널 70만 채널을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제가 너무 다 또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또 약간... 으뜸님을 제가 또 눈물을 또 흘리게 했는데 사실 이제 눈물 흘리니까 좀 코엽긴 하더라고요. 코엽긴 해가지고 약간 뭐 사실 눈물이 나고 슬플 때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약간 또 텐션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슬플 때 약간 운동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울어 네가 미워서 울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그럼 안녕. 쿠키 영상 찍어야 돼. 요호호. 여러분, 한 가지 공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한 플랫폼에 약간 인터뷰와 스쿼트를 같이 하는 힙터뷰 형태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제 채널에 출연하고 싶은 유튜버분들, 그다음에 연예인분들, 그런 각종 일을 하고 계신 공인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인사해 주세요. 안녕.